이 시대의 문제는 혼자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고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죠. 자, 그런데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피해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에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또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을 즐기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목마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외로움 속에, 고독 속에 우리를 만나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깨어 홀로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고, 그러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의 길이다, 또 자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마음속의 유혹, 야망, 허영이 끌어오를 때 스스로 혼자 산으로 물러날 줄 아셨어요. 기도할 줄 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혼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서 혼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